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 서울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주거, 문화,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거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어떤 변화로만 맡겨두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빨간색에 해당하는 공간도 있고 노란색에 해당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다채로워야 도시가 더 풍요로울 수가 있거든요. 서울의 거점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다섯 개 권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거점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날씨까지 바깥 활동의 제약이 심해지면서 창의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지하 공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권 4개의 사이트에서 지하 공간 재생을 통해 서울 도심을 입체보행 네트워크 도시로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은 사실 이미 입체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만 입체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입체적으로 연결됐을 때 진정한 이제 입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서울도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 서울이 아주 좋은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들이 잘 연결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진 광화문 광장이 시민과 보행 중심의 열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양 도성길, 공중가로, 지상보도, 지하보도로 이어지는 입체보행이 가능한 쾌적한 역사도심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대로 일대에는 지하보행 네트워크가 조성됩니다.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에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도서관, 전시관 등 공공시설을 도입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청까지 연속 보행이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을지로 일대에 입체 보행 공간이 조성됩니다. 을지로 입구 지하광장, 세운상가, 공원과 같은 혁신 거점을 만들어 지상과 지하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보장하는데요. 자연 채광을 끌어온 지하공원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서울은 이미 아주 잘 발달된 지하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죠. 이 도심이 아주 재미난 지하와 지상이 연결된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세 번째로 서울광장 지하는 광화문과 을지로로 이어지는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사대문 내 지하공간의 중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대문로 일대는 현재 단절된 지하공간을 연결하여 끊임없는 보행이 가능해지고 문화, 쇼핑, 관광 등 주변 특성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변화합니다. 지하도시의 목적은 지하 자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하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상과 또 지상 위, 그것들을 서로 이어줘서 도시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소통하는 그런 연결과 소통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하의 어떤 연결망을 만들려는 근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는 문화, 자연, 역사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국제회의, 전시 컨벤션,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융합한 마이스 복합단지로 특화하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잠실운동장 일대는 30년 이상 된 기존 경기장을 현대화하고 야구장, 전시 컨벤션 시설 신축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강 탄천 일대는 수영, 피크닉,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엔 6개의 도시철도가 통과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대중교통 허브로서 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며 코엑스와 현대자동차 GBC 부지를 연결하는 국제업무단지를 조성, 마이스 복합단지로서 글로벌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될 것입니다. 이곳의 무한한 잠재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 앞으로의 서울이 기대됩니다.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동북 4구는 지역의 70-80%가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이루어진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상계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서울 도심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배후 주거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좀 낙후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또한 경제적인 기능, 예를 들면 창업센터라든가 또 IT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것이 단지 거주지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그 서울을 이끄는 중요한 경제적인 거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동북권에 19,300석 규모의 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를 2024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울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등 문화시설뿐 아니라 현재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지식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창동 상계구간 지하화로 동서간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해 지역경제 및 문화발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남권의 마곡지구는 축구장 520개를 합친 규모의 복합신도시로 지난 10여 년간 상전벽해라 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개발의 핵심은 연구와 산업, 생활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마곡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주거단지, 산업업무단지, 그리고 공원지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거단지에는 16개 단지 11,821세대를 조성 계획 중이며 현재 약 80%의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업업무단지에는 마곡 R&D센터 등 5개 클러스터 중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들어섰으며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 등이 생길 예정입니다. 특히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의 서울식물원은 공원과 식물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보타닉공원 컨셉으로 지어져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서울 서부권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연구단지가 이제 배후에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주거단지로 개발된 부분은 가장 21세기의 첫 번째 서울의 야심찬 도시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제 마곡의 중앙공원을 만들어서 그 공원이 또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의 명소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제로 하는 여러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서부권의 상암과 수색 지역은 경의선 철길로 단절된 탓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곳인데요. 서울시는 이 일대가 서부권 광역 중심지로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기능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DM 지역은 디지털 미디어와 ICT 융합 콘텐츠 클러스터인 상업단지로, 수색역은 문화, 전시, 컨벤션 기능을 확충한 복합문화관광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상암은 이제 최근에 새로 개발되면서 아주 잘 계획된 어떤 도시 구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IT 산업, 또 미디어 산업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수색은 아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수색이랑 이제 상암 두 지역이 조금 차이나 보일 수밖에 없는. 또한 오랜 시간 끊겨 있던 상암 수색간 입체 보행로와 고가차도, 지하차도를 만들어 연결하고 환승이 불편한 경의선과 공항철도 DMC 역사는 철도 상부 연결을 통해 환승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상암 DMC의 어떤 역사라든가 또는 수색역 단절된 두 개 영역을 복합개발을 통해서 서로 이어주고 또 경제적인 또는 인적 물류들이 서로 오가게끔 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이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상암 수색 간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서부권 광역 중심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창업, 문화, 교통, 일상,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까지 갖추며 변화할 서울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균형적인 거점 개발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삶의 변화 또한 기대해봅니다.